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워릉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710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주변이 소나무로 가득하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서향의 방향입니다. 바로 아래에는 전원주택이 둥지를 틀고요. 자,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도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비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어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서향의 방향입니다. 현재 토지에는 개드름나무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사실 개드름나무 이거 있잖아요. 봄에 나물 뜯으면 쌉싸름해서 초장식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죠. 예, 수익도 괜찮이 됩니다. 주변이 소나무로 이렇게 가득 있고요. 아주 남서향으로 하루 종일 해가 잘 됩니다. 이 부동산으로부터 강릉 KTX역까지는요, 수영차로 약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왕산면 사무소도 가깝습니다. 한 5분, 7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수영차로 한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왕산면에는 이제 마트가 다 있죠. 면 단위로 한 5분, 6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시장 마트가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 모습입니다. 약간 길면서 약간 모양이 생겼는데요. 좌우측으로 아직 널찍하게 아직도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주변은 아주 소나무가 가득 차 있는 남서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는 전원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의 모습이고요. 아직도 좌측 우측으로 조금 공터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3m 세멘트 포장도로부터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이제 건폐율이 20%, 용적률 80%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주변이 소나무로 가득 찬 그러한 전원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강릉에서 왕산까지 또 왕산에서 또 강릉 주변 그리고 강릉 IC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까우니까요.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의 지역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의 모양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모양은 이렇게 지적도가 3m 세멘트 포장도로에 연결되어 있죠. 약간 길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소나무로 가득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제 대지가 있고 집이 한채 있죠. 자, 이 부동산으로부터 강릉 IC까지는 수영차로 한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 그리고 경포대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표시된 부분이 부동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710평이 되어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서향의 방향으로 있습니다. 요즘에 뭐 강릉까지 서울에서 KTX가 있어서요, 거의 50분 플러스 마이너스에 도착하고 저쪽 속초, 동해, 묵호 이쪽까지도 다 이제 KTX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자, 생산관리지역에서 하순행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4층 이하의 단독다중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생산관리지역에서도요, 기획관리보다 좋아하지만은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710평도요, 작은 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지면 뭐 20평, 25평, 30평, 40평 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까? 대지해봐야 한 100평 정도 대지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10평도 큰 토지이기 때문에 한 두어 분이 어울려서 사셔도 좋고요. 한 분이 사셔가지고 또 과수나무도 심고 텃밭으로 널찍하게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위치한
저 영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토지 710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